브라질 남부 지역에 나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30명 가까이 숨지고 8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고 피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누런 흙탕물이 도로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육중한 교량이 꿈틀거리더니 삽시간에 불어난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지붕 위로 대피한 맨발 차림의 남녀 한 쌍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브라질 남부를 덮쳤습니다. 지난 나흘간 물폭탄이 쏟아진 브라질 최남단 히우 그란지두술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 전체가 흙탕물 속에 잠겼습니다.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숨지고 60명이 실종됐다고 재난당국은 집계했습니다. 이재민도 8만 명을 넘었습니다. Perdemos tudo dentro de casa. Semana 5 pouca da tarde. Eu tenho dois filhos. 댐들도 물이 가득 차 범람 위기에 놓였고 일부 댐은 물이 흘러 넘친 곳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주 당국은 전시 상황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nfelizmente será o maior desastre que o nosso estado já tenha enfrentado. 이 지역은 지난해 9월에도 집중호우로 20명 넘게 숨지고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